네, 안녕하십니까. 투건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곤충어머니 채집정보 조장으로 갔다가 오늘 제가 곤충어머니에서 뭐 하나 사왔습니다. 그건 바로 이 정갈입니다. 정갈 리틀 마블이라는 정갈입니다. 이게 아마 성체급 개체일 겁니다. 제가 정갈은 거의 안 키워보고 또 거의 처음이라 제가 좀 이거에 대해서 사육방법을 좀 알려드리기가 힘드네요. 일단은 세팅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통, 키울 통과 그리고 코코피드 그리고 개체 그리고 먹이는 귀뚜라미나 또 밀웜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세팅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통이 있잖아요. 통은 제가 한 마리를 키워가지고 이렇게 작은 통이긴 한데 리틀 마블 정갈은 여러 마리 한 번에 키워도 됩니다. 그래서 뭐 큰 통에다 여러 마리 키우셔도 되고, 하지만 저는 한 마리이기 때문에 여기 조그만 통에다 키우겠습니다. 자, 코코피드 아시죠? 이렇게 인터넷에서 팔고 곤충어머니에서 지금 이렇게 조그만 팩으로 판매 중입니다. 코코피드를 적당량을 부어줍니다. 예, 보이시나요? 한 이 정도. 그렇게 많이 안 쌓아주셔도 돼요. 한 뭐 야 20 정도, 숨을 수 있는 정도까지 한 이 정도. 네, 이 정도는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아, 제가 아까 준비를 안 한 게 있네요. 바로 이렇게 은신처입니다. 은신처. 은신처는 제가 잠깐 가져오겠습니다. 자, 저는 은신처로 사슴벌레 산란목에서 나온 이 수피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살짝 둥글게 돼 있어서 아래 숨기도 편하고 납작한 것도 있어서 이렇게 아래 숨기 여러 방면을 숨을 수가 있죠. 자, 특히 이 리틀 마블은 좀 숨기를 잘하기 때문에 이런 걸 준비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해주고요. 요거는 반을 잘라서 사용하겠습니다. 반을 이렇게 잘라서 여기다도 이렇게 놔주고요. 저는 지금 물그릇을 찾기가 힘들어서 원래 있거든요. 대신 이렇게 음료수병 뚜껑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정갈이 빠져 죽을 정도 아니면 모든 게 물그릇을 가능합니다. 이제 정갈을 투입해 줘야겠죠? 자, 여기 드디어 리틀 마블 정갈이 보입니다. 지금 추워서 그런지 좀 움직임이 둔하네요. 원래 둔한가? 자, 오, 움직이네요. 와, 진짜 예쁩니다. 한번 보시면 색깔도 뭔가 정글? 정글에 온 듯한 그런 느낌? 이야, 되게 예쁘네요. 확실히 정갈은 제가 거의 처음이라 그런지 진짜 뭔가 새롭습니다. 일단 스트레스 주지 않고 바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정갈을 어떻게 잡는지 잘 몰라가지고 이쪽에 이렇게 투입을 해줬습니다. 이제는 이제 개체를 투입해줬으니까 먹이를 투입해야겠죠? 먹이를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먹이는 귀뚜라미로. 자, 과연 먹어줄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일단 이렇게 두 마리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갈 세팅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정갈을 여러가지 오텐토타 그리고 천원생식종 정갈을 좀 입양할 예정이고요. 제가 모르는 점이 좀 많아서 여러분이 댓글로 이게 좀 사육방법을 알려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시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